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유유히 정박을 했죠. 경계태세부터 보고체계까지 모두가 엉망이었다는 질타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역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아주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던 바로 그때 이 배가 들어왔던 겁니다. 예수과 중국전을 보통 넘어 몽골, 코끼야, 북한에까지 건넜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또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 축산물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할 것입니다. 조수진 부장, 네. 지금 이낙연 총리의 저 이야기는 지금 북한 목선이 오기 열흘 전에 했던 맞습니다. 겁니다. 북한까지 돼지열병이 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돼지열병 방역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돼지열병 번져 있는 북한에서 어선이 들어왔는데 그 배 안에 식량도 있었잖아요. 네. 자, 좀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이달 초부터 북한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동신문에도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5일날 저런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항만 등의 검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15일날 북한 어선이 입항을 했는데 이 어선에 대해서는 20일날 돼지열병 공문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닷새나 지나서요.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죠? 왜냐하면 이 북한의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보여준 정부의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북한 어선 문제를 통일부가 갑자기 브리핑을 하면서 네. 어선을 태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통일부가 저런 발표를 할까? 그리고 왜 조사도 않고 태웠지? 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끄러웠죠. 그랬는데 언론 보도로 인해서 저 어선이 해군 이람대에 보관돼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거조차도 거짓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보고 농림부가 그때서야 부랴부랴 그러면 이 어선에 대해서 검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래서 뒤늦게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자, 북한 주민들이 이 삼척항으로 내려올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며칠 분량의 식량을 싸들고 내려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돼지열병이 번져 있는 상황에서 내려왔다고 모든 뭐 북한 사람들의 식량에 돼지열병이 감염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검역은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게 검역이죠. 안 박사님. 네.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네. 또 북한의 돼지고기라는 게 이 어민들이 지금 저 함경북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주로 국경에서 중국 돼지고기를 주로 수입해서 다 먹습니다. 아하. 이런데 이 사람들이 반찬을 며칠분의 반찬을 준비하는데 뭐 양배추니 감자 이런 풀만 준비했겠느냐. 돼지고기나 무슨 다른 오리고기를 뭔가 볶아서 간장에 좀 짭짤하게 만들어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네. 북한 주민들은 그런 반찬을 선호하거든요. 아하. 옷도 깔끔하게 입고 반찬도 며칠분을 준비했다면 거기 돼지고기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역을 소홀히 한 건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호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네. 북한 측에서 조화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화도 우리가 검역을 완전히 소독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 조화도 왜냐하면 북한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화에 대한 검역을 다 거쳐서 조화도 방역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거 이제 해서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배라든지 이게 다 지금 왜냐하면 처음에 해경이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도 데려가서 조사를 했고 그러면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 돼지 이 그 열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이 백신이 없어 입니다. 다 이게 어떤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특히 이제 멧돼지로 통해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방 같은 경우는 멧돼지는 무조건 사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벌써 5일 동안 했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원래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정부 간의 시스템이 전혀 안 작동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어선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배를 폐기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그 의도가 뭐냐 이거야. 의도가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 이거 의도가 뭐냐 이거야. 납득을 못 하겠어. 우리 장관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를 한번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어떤 매뉴얼에서 어떻게 이런 폐기 이 부분이 나왔다. 그 선원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송환을 할 때 선원과 배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한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배가 너무 낡았고 선장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폐기 절차를 밟는다. 그거는 그러면 통일부 혼자서 결정합니까? 이거는 국방부, 국정원 다 이게 관련된 그 기관들이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합의했어요, 그럼? 저희들 결정된 것을 대북 조치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말고 타 기관과 합의를 했다 했잖아요.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매뉴얼을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님, 저만 잘 못 알아듣는 건가요?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저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석호 의원이 질문한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오면 이 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 이 배를 폐기를 할 경우에 관련 부처들이 아 폐기해도 되겠다라고 네. 해서 폐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럼 통일부가 폐기했다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김연철 장관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확히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아마 김 장관도 본인이 왜 그런 보도를 나가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 이 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뭐 GPS 장치가 없다라고 했는데 GPS 플래터가 다 장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뒤늦게 또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배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 것인지, 연료가 과연 그 8일 동안 할 수 있는 연료인지, 네. 식량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에 옷을 보면 전부 다 양복 다리듯이 다 입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복. 또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뭔지 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돼야 될 텐데 저렇게 지금 폐기했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볼 건요. 지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했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우 매뉴얼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합동신문조사 끝날 때까지 보관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다면 현 정부 들어서 매뉴얼이 바뀐 것인가? 그렇죠. 기자들은 이 점도 취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말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밝히질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 우리 군과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대응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우리 동아일보가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최초 신고한 시민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더 점입가경입니다. 자, 경찰의 대응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게 현장 기자의 이야기였거든요. 조진부장. 네. 최초 신고자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북한 어민들이 항구에 와 있다라고 했더니 경찰의 대답이 북한에서 어떻게 왔는지 좀 물어봐달라. 이거 사실입니까? 저는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나라를 지킨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15일 날 오전 6시 46분에 목격자는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112 신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틀 뒤부터 계속 우리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브리핑을 막 쏟아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북한 어선 최초 신고자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12가 깜짝 놀란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봤는지 물어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신고자에게. 네. 그래서 신고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고기 잡으러 왔다가 기관 고장으로 잠시 표류를 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온 곳이 바로 삼척항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지금 제일 어이없어하는 부분이 북한에서 어떻게 왔는지 좀 물어봐달라. 경찰이 빨리 출동해서 그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도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저희랑 인터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이 4명이나 왔는데 예. 어떻게 왔어요? 물어보면 이분도 좀 겁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장 공민인지 무슨 뭐 간첩인지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한테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라라고 경찰이 이야기하는지 좀 네. 납득이 안 되고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어선 내척을. 요즘도 간첩 신고 그러니까 간첩 신고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배 신고하면 네. 포상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냥 수고했다, 고맙다 한마디 하고 난 다음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날 원래 이제 본인이 가다가 보니까 배가 좀 이상해서 아예 네. 중국 사람 배겠지? 네. 라고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배가 이상한데 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봐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근데 한 사람 그 중에서 아,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네. 이모한테 전화하게. 아,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 바로 이제 111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경찰한테 그걸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그냥 고맙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끝났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부 규칙에상 이게 네. 뭐 포상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신고자도 본인도 아니 그들로부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아,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군, 경 전부 다 정신없습니다. 지금 그거 처리할 시간이 아니게 없겠죠. 네.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요. 1996년에 있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네.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이 두 달 가까이 종군 기자 아닌 종군 기자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북한 잠수함 같다라고 신고한 사람이 택시기사였어요. 네. 예. 그리고 이 해안가에서 발견됐는데 25명의 무장공비가 강릉 시내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랬죠. 정말 북한 어선이기에 망정이지 어떨 뻔했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동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8군단이 북한 목선의 해상 귀순이 발생한 지 3일 후에,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18일 저녁입니다. 회식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리식 사다리라고 좀 봐야 됩니다. 강릉 산불, 뭐, 고성 산불 다 고생했는 중국 참모들이었거든요. 김종국 지장님. 네. 회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회식이야 뭐 3일 전이면 미리 잡아놨을 테고.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군 입장에서는 회식 취소해야 될 분위기 아니었나요? 저 때는. 그렇죠. 지금 회식을 취소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군, 해경, 육군이 방어망이 다 뚫렸고. 그렇죠. 현재 그 8군단 산하가 바로 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그렇죠. 23사단이 전부 다 해안방어를 챙겼는데 그게 뚫렸는데 현재 뭐 저녁에 회식을 하면서 술을 먹었다. 이건 네. 아직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사건 관련해서 정경국 국방장관이 바로 이제 해상 경계가 실패했다. 네. 작전에 실패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작전에 실패한 그 가장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8군단장인데 8군단장이 주재해가지고 이제 그 회식을 했다. 이건 네. 아직까지 제정신 못 차린 겁니다. 안 박사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요.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명이 내려왔다가 같은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사실 목숨 걸고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두 명만 귀순하고 두 명은 돌아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 후에 또 선박 하나가 울릉도 인근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배가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대한민국 다른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탈북민이 볼 때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 3만 3천 명한테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대체로 엘리트 탈북자들은 두 명이 돌아간 데다가 의심의 화살을 꽂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도 최대한 삼성전자니 뭐니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돌려보낸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게 많지도 않고 네 명이 왔는데 그 준비된 며칠 아까 뭐 음식에 양복에 특수부대 옷에 좋은 거 다 입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결국 북한으로부터의 마지막 외출을 한 건데 왜 두 명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상당히 의문의 화살을 꽂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정부가 좀 명쾌한 해답을 줬으면 만약에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돌아가면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뭐 표창받을, 개별적으로 왔다가 돌아간 사람은 표창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 두 명은 귀순을 하고 두 명은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네. 그 두 사람이 무사할 수 있다? 저는 그 절대 담보 못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두 시간만 조사하고 이제 두 명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중앙 합신이 아니고 네. 지방 합신을 했어요. 합신이 합동신문을 합동신문을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뭐 해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국정원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이게 중앙 합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공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두 시간만 조사하고 보냈다. 네.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명 다 합의에 의해서 탈북하려고 했었는데 둘만 받아줬기 때문에 두 사람은 네. 아마 정신없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게 궁금했어요. 나머지 돌아간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게 궁금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네. 얘기해 주십시오. 이 대목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조각배를 타고 800km를 건너왔을 땐 생사를 걸고 왔죠. 그런데 윤도환 수석은 뭐라고 했냐면 만일 북한 주민 4명이 다 귀순우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남북관계 굉장히 경색됐을 그렇죠. 것이다. 어느 나라 대변인인지 어느 나라 수석인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